신천지교회는 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무리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. 이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각각 의미합니다.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무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럼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14만 4천 명은 가상의 수가 아닌 실제 수이며 계시록 7장의 계시 말씀으로 입맞은 자이며 계시록 14장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.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전하여 지구촌에 알리시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 목자의 수입니다. 셀 수 없는 흰무리는 곧 14만 4천 제사장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지구촌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. 이들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임해오시는 새하늘 새 땅 새나라 새 민족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,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.